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시청자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지만 시장 상황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전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사실은 다들 10만 전자를 바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10만 전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장이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 참 많으시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보면 나오는데 그래도 사실은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종목 좀 함께 들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잘 부탁드리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1, 2, 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 내 종목에 대한 명쾌한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께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묵은 근심과 걱정들 황주명 대표님께서 명쾌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요.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비법 투자 교재 받으시면 좋을 분들, 어떤 분들이 좀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식의 초보자분들, 그리고 또 주식의 그 기준이 흔들리시는 고수분들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들도 좋고요. 아, 이제 좀 주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다양한 주식 꿀팁들 얻어가시고 교재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좀 힘차게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보다 더 평소보다 두 배 더 크게 파이팅을 외쳐볼게요. 저희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네. 종목 상담 1, 2, 9 출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 특히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항상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5월 16일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0으로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입장 가능한 주소 안내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죠? 아, 내가 그 시간에 일요일 저녁에 어떻게 바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종목 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에 이제 고별 아나운서 지금 보이죠? 예,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다섯 명의 전문가들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중에 두 번째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누르시면 되시고요. 4월 11일 저녁 8시에 제사진의 버튼을 누르시면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주식 공부 및 그다음에 다양한 참여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들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다양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함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뭐 많이 힘드시죠? 또 많이 어려우시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군가 힘내세요라는 말이 정말 듣고 싶으실 텐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끼리가 똘똘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인포와 또 다양한 어떠한 전략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지금 하단 보이시게 되면요. 지금 그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무료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3772로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셔서 전송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큰 아픔을 제가 공감할 수는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프실 텐데 이런 걸 처음 겪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코스피가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예,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인데 오히려 해외 증시 대비는 좀 덜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의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것은 미국 나스닥 증시의 약세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 더 하락률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9%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빠졌던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다 이런 표현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한 1.88%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좀 그래도 견인차 역할하고 상승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융주랑 코로나 관련입니다. 금융주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금융주가 왜 올라갔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됐습니다. 뭐 워낙 뭐 콩값도 비싸고 옥수수값도 비싸고 철근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예금과 대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보험주 같은 경우는 채권에 투자를 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종목적으로 보게 된다 뭐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보험주들 그리고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과 음식료 관련된 종목, 보험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는 이제 그 개별 전투라고 하죠. 각계 전투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그 유통 관련된 종목이죠. 슈원스 글로벌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슈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한 9.33%.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냉장고를 만든 업체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한 10%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대한과학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전체 일단은 주도했던 종목들보다는 번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주도했던 종목들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 기업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뭐 제가 더 보자는 얘기보다는 시장이 결국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랑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굉장히 좋죠.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종속 기업이 IBK 자산운용, IBK 투자증권, IBK 캐피탈 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 있는 섹터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제가 캐시플로우, 머니플로우 인덱스, MFR 통해서 제 보조지표 여태까지 오픈 한 번도 안 했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통해서 종목을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방법과 참여 방법을 은별 씨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황준현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 저희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1시간 빠른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현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에는요 한 알에 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 넘는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딸기 하나를 50만 원이 넘는데 누가 사 먹을까 고민이 됐는데 정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딸기 하나라도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얼마가 있든지 단돈 1원이라도 내 계좌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고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번 받는 번호에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내용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알게 되고 난다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보다도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황준현 대표님의 교재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비법 교재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교재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요일 6시에는요. 황준현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내일인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갖고 계신 고민들, 묵은 갈증들 다 해소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은 힘들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게 상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네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또 광민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시네요. 교수님 같은 미소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미로 받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을 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영님 반갑습니다. 비올라인님 반갑습니다. 또 기다림사랑님 반갑습니다. 제시카님도 반갑고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큰 종목들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볼 테니까요.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삼성 SDI고요. 네. 70만 원에 10%요. 삼성 SDI 70만 원에 10%. 뭐 들어가게 네.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관망하다가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안 가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시니까 또 연락을 주신 네네. 것 같고 또 공매도에 네. 타겟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시총 500조면 땡큐. 삼성 SDI는 시총 50조면 땡큐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시총 50조 정도의 가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삼성 네. SDI가 어쨌든 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인방.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잖아요. 그죠? 가장 네네. 그 1등 대장은 LG화학. 2등은 삼성 SDI, 3등은 SK이노베이션인데
삼성 SDI가 작년도에 한 6,700억 정도에서 7,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3천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영업이익을 1조 정도 만들면 영업이익이 올해 한 1조 정도 만들면 50구간.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요. 왜냐? 2040년까지 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50조, 50조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50조는 분명히 의미가 좀 있는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조라고 했을 때는 10%면 한 48조 정도 되고요.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5%면 딱 60만 원, 69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삼성 SDI의 지금 최대 적정 가치는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0만 원에 사신 건 높게 사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안타깝죠. 근데 지금 이제 충분히 팔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게 되면 MFI 차트를 보겠습니다. MFI 차트를 보게 되면 즉 제가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한 지표인데 이 하락을 만들었던 게 대규모 자금 매도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30일 육선. 근데 다시 또 매도가 나오면 3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 주가적으로는 한 56, 7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건데 물론 잘 갈 종목입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뭐에 맞을 수 있죠? 공매도. 공매도,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70만 원대요. 비중이 지금 적으니까. 오히려 혹은 좀 더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뭐 봐서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면요. 만약에 그냥 70만 원의 매도 1차 방법. 만약에 네. 추가 매수하시려면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삼성 네. SDI가 35조 미치면은 너무 땡큐거든요. 35조. 네. 35조면 네. 지금 자리에서 한 20%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한 50만 원, 48만 원,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시면 5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내가 만약에 그냥 이걸 이 자리에서 해결하겠다면 70만 원 본전 매도.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8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셔도 되니까 아니면 좀 시간 걸리면 네. 삼성 SDI는 실적 좋으니까 올라옵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바닥에서 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물 함께 하십시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안 좋아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격 전략 자세히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두 가지 전략 중에 시청자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전략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좀 행복으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선물 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좋은 선물 갑시다! 과연 좋은 수익과 함께 좋은 선물까지 가득하게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햄버거 세트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요. 저희 네. 문자 한 달 정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와, 정말 이 응원의 메시지와 햄버거 사이에 딱 걸려서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신 만큼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언제나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첫 돌림판이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물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거겠죠.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황주명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빠른 상담 이어갑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많은 글들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문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문자나 전화도 많이 주십시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삼성전자 문의가 의외로 좀 많네요.
네, 그리고 뭐 언제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부강님께서 날씨가 오늘 덥네요. 더운데 수고하시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날씨 점점 더워졌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하복 양복으로 좀 바꿨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운 날씨일수록 더 건강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소에서 시청 중이세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또 휴게소에서 먹방 정말 맛있게 많은 메뉴들이 있죠. 제가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좀 배가 고프네요. 제가 방송할 때 항상 안 먹고 들어오거든요. 역시나 말이 호흡이 좀 딸릴까봐. 어쨌든간 건강이 최고고요. 근데 또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네요. 또 바로 문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에너지를 이렇게 팍팍 주시는 목소리신데 그 보유하고 계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1순 다이아고요. 네. 비중은 10%고요. 52,100원에 매수했어요. 아, 52,100원에 비중 10% 네. 매수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죠? 네. 아, 52,100원이면 손실이 좀 크시네요. 뭐 특별하게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했네요. 아니, 들어가다 보니까 또 네. 사시게 됐는데. 네네. 사실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그 시장 산업에 대해서 저희 팀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전기차가 우선이냐, 수소차가 우선이냐, 혹은 수소차에 대한 카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일단은 1진 다이아가 수소차인 건 아시죠? 수소 충전소 관련된. 네. 근데 네. 수소죠. 근데 그 1진 다이아의 그 수소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가능성 있다. 왜냐면 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네. 약해요. 차가 네. 힘이 약하다 보니까 중형차라든지 준중형차까지는 전기차로 오케이. 근데 네. 결국은 자동차 관련해서 수소차 트럭 있죠, 트럭. 트럭은 힘이 빵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렇죠? 수소 에너지 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도 간다. 대신에 전기차가 먼저 가고 수소가 좀 늦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1진 다이아가 실적이 조금 아쉬운 게 작년도에 조금 실적이 부진했어요. 아시죠? 한 91억 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네, 타고 나서 보니까. 그죠, 그죠. 근데. 네네. 뭐, 부채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네. 이제 수소가 좋아지고 이러면 저는 한 200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시간을 두면. 그러면 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총이 5,844억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한 40까지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 그럼 얼마냐면, 200억 곱하기 40이 얼마죠? 8,000억이죠, 그죠? 네. 그럼 시가총액 8천억이 이 회사의 적정 가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이니까 한 30% 정도 상승 구간이 남았죠, 그죠? 네, 그럼 딱 5만 2천 원. 아이고 본전이네. 네. 들고 계셨다가 네. 5만 2천 원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싸게 그래도...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는 알았잖아요, 그죠? 아 5만 2천 원에 매도할 네. 수 있다. 오히려 네. 5만 2천 원에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드리면은 뭐 3만 8천 원 드리는데 큰 힘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목표가 5만 2천 원 제시드리고 나중에 다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에? 주식은 뭐 이게 급한 종목 아니잖아요. 수소는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네, 그렇더라고요. 5만 2천 원을 역으로 뒤로 3만 5천 원을 빼면은 한 3만 5천 원에 4만 원에 사면 되잖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5만 2천 원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3만 5천에 4만 원 사는 걸로. 한 번은 더 파동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금 거의 다 팔렸거든요. 나올 물량이 이제 점점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공매도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저기 혹시 네. 제가 다시 좀 사는 건 어떨까요? 다시 살려면 제가 전략 말씀드렸죠. 얼마에 사시라고요? 3만 5천 원 밑으로. 3만 8천 원 밑으로요? 3만 5천 원. 5천 원 밑으로. 네, 3만 5천 원. 네, 그렇게 해서 분할 10% 담아서 평단 좀 낮추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다. 목표가는 5만 2천 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네. 네, 좋은 수익 가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은배 씨.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혜성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힘들게 네. 돌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선 실 가득하게 말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꼭 스윙 날 거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봤어요. 좋은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전화 상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02377-209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황주면 대표님께서 차근차근 1대1 맞춤 전략 세워드립니다. 나는 좀 전화는 부끄러운데 문자는 괜찮을까? 문자 접수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동일하게 적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알고 나면요. 제가 아주 타이밍 좋게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뭐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기르고 싶다 하신 분들 교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담긴 교재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다섯 분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일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아, 그 기다림 사랑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더위하면 대구죠. 아, 대구도 참 유명하죠. 제가 굉장히 더울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주식이 상한가 가면 오히려 시원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주식이 안 가니까 더덥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운과 감으로 주식에서 절대로 수익 낼 수 없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운과 감으로 저는 수익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잠시 이제 그 낫된 말이야 될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과 감으로 났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절대로 큰 수익이 나진 않더라고요. 항상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여기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도 가능하시고 문자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과 연락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코스모 신소재. 아,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8,550원에 30%예요. 38,550원에 비중 30%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서 엄청 걱정돼요. 걱정 많이 되세요? 코스모 네. 신소재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그 뭐 2차전지 뭐 어쩌고 해갖고 어디하고 뭐 M&A 한다는 것도 그래서 네네네. 그 믿고 들어갔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제가 그 개인 투자분들의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네. 이해가 되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은 참 잘 나왔어요. 실적 참 잘 네. 나왔고 올해도 뭐 실적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네.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주가 많이 가긴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건데 38,850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38,550원. 아니 28,550원. 아 그렇죠. 28,550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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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28,550원인데 일단은 이 종목이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네. 또 위안받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네. 200 종목은 아니라서 공매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네. 공매도 네. 종목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한 120억 단 정도까지 2020년도에 나왔어요. 네. 2020년도에 120억 정도 나왔는데 적자였던 기업이 120억이 나왔다면 굉장히 좀 우수하게 나온 거고요. 네, 올해 만약에 200억 네. 네. 그래서 이거라 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200억을 낸다 하더라도요. 곱하기 네. 40을 하면 8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업이익의 40 곱하면 돼요. 그러면
곱하게 높게 들어간 건 맞으시고요. 그래서 네.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 28,50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네. 네. 아, 20%면은 지금 7,600억, 9,000억. 아. 시간이 좀 걸려도 되십니까? 그건 괜찮아요. 아, 그건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한 번 정도 네. 더 반등 나올 때요. 전고 네. 뚫기가 어려워 보여요. 종목 자체가 지금은. 본전에서 네.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500원 정도에 매도하시고요. 네네네.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드리겠는데 기다림이 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예, 전기차 슈퍼사이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대신에 다음부터 좀 싸게 사세요. 네, 감사해요. 어, 진짜 엄청 오랜만에 저기 그 방송 잘 봐요. 대표님 방송 그리고 은별 씨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선물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감사해요. 네. 네. 은별 씨.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네 일정전이 상담이 많은 네.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아우 나 은별 씨 아주 짱이야. 은별 씨 안 나온 날 이 TV 보기 싫어.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이뻐.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 이렇게 좋은 상담을 받으셨으니까 좋은 선물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힘차게 네. 돌려볼게요. 전기차 슈퍼사이클 와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희 방송 너무 사랑해주시는 만큼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념치킨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문자로 네, 선물 받습니다. 예쁜, 네. 예쁜 은벌씨 자주 보기에 맨날 나와요. 딴 사람 나올 때는 안 봐, 돌렸어. 아이고,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많은 네. 사랑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시청자님. 네.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을 읽고 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저희가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상담도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 번만 올려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정확하게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님의 교재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에너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오모님께서 그 좋은 글 올려주시는데 항상 그 좋은 마음이 있어야 또 좋은 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응원의 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디스커버리오 48,700원 매수가. 네. 비중 10%. 네, 48,700원 비중 10%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네. 그 딸이 또 네. 하는데 한번 사보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됐네. 아, 따님께서 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셔가지고. 근데 따님이 종목을 선택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시장이 조금 안 받쳐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 네.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몰라요. SK 케미칼의 좋은 종목인 건 아시죠? 예예. 예.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러니까 SK 케미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케미컬과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업체거든요. 거기에 SK 네. 디스커버리는 최대 주주로 있고요. 굉장히 네.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 회사는요 영업이익을 1,700억씩 내는 회사예요. 1,700억이면 네. 굉장히 잘 내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본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아직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 2천억 내는 회사에 지금 퍼 기준으로 5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크게
무리수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자금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것뿐이에요. 공매도가 가능해서. 그런데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면 충분히 나갈 만큼 물량도 많이 나갔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두게 된다면 다시 갑니다. 자, 지금 수익 중이시죠? 48,700원에 사셨는데. 네. 제가 볼 땐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리고요. 다만 내가 만약에 이거 좀 짧게 먹고 있다는 좀 리스크 관리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5만 3천원이 손절가가 잡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7만 원까지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좋은 종목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은별 씨, 예. 나와주세요. 네, 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따님께서 종목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돌림판의 구호는 따라 사랑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외쳐주시면요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우리 딸. 네, 돌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 네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림판을 한번 돌려서 선물을 또 푸짐하게 드릴 텐데. 오.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와, 이렇게 훈훈한 저희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언제나 환영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번호 02372-0291번입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기억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교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문의가 좀 오고 계시는데 문자랑 유튜브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5월 15일이 토요일이잖아요. 45일 법칙에 따르면. 그럼 3월 말이면 5월 15일이면 언제까지 실적 발표하면 돼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일 때는 이길까지 가능하다 해서 월요일까지 실적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월요일까지가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좀 문의 주셔가지고 예, 답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 같이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9417님 예, PI 첨단 소재 5만 원 20% 예, 황주명 전문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PI 첨단 소재 보유해도 될까요? 장기로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가 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의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문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필름 업체예요. 필름 업체 PI 첨단 소재는 필름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 IT 기업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 필름 제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IT 쪽에서 특히 PI 필름 같은 게 시장 점유 1위가 PI 첨단 소재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꾸준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고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요 이쪽이 실적이 좋습니다. 20년도 12월 달에 600억 실적 냈어요. 예, 굉장히 높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600억 정도 실적을 냈는데 시총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기업이 800억 정도만 올라가면 200억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30% 정도 영업이익 증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800억 정도면 800억에 지금 만약에 15 잡으면은 1조 4천억 정도 잡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00억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2조 정도 보거든요. 2조 정도라고 했을 경우 이 종목은 한 40% 정도 상승 흐름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40% 상승 흐름이라면 PI 첨단 소재가 지금 자리에서 한 2만 원이니까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2천 원은 사실은 매도해야 될 자리죠. 5만 원 넘어가면 비싸니까. 그러면 시청자님 5만 5천 원에는 전량 매도하시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5만 5천 원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4만 5천 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다. 자, 장기적으로 5만 5천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제시드리고 나중에 다시 재매수하는 조건은 4만 5천 원 밑으로 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IT 기업들 걱정 많으시죠, 사실.
예, 최민님께서 IT 기업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한솔로 테크닉스 1,500원 50%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 주시네요. 예, 자꾸 떨어지면 가슴 아프죠. 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 한솔 그룹 주잖아요. 한솔 예전에 삼성이었는데 그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아니고요. 실적적인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 자체는. 자, 그런데 지금 그 회사 자체 그 영업이가 320억 정도 나옵니다. 절대 고평가는 아니에요. 이 종목 자체도.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좀 못 가는 이유가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325억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11,0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자, 11,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1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손절 라인 없이 분할해서 되는데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예, 비중이 높으니까 11,000원 전략 매도 의견 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분 또 예,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예,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야겠죠. 문자 상담 당첨자 분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9417번님 PI 첨단 소재 상담을 받으셨는데 장기 목표가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목표가 5만 5천원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5만 5천원 갑시다! 과연 선물은 정말 힘차게 돌렸는지 흔들립니다. 돌림판이 선물도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양념치킨 세 조각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자님께서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선물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최민님이신데요. 한솔 테크닉스 상담을 받으셨어요. 아, 비중이 크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걱정 뚝!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11,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어요.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활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교재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도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오늘 글들은 좀 힘이 없는 글들이 많네요. 주식은 돌고 돌고요. 그 돌고 도는 속에서 꼭 수익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좋은 종목 들고 계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그 휴대폰 카메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예, 문자 #3777 참여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드리냐면 그 마인드맵이라는 걸 드려요. 주식 마인드맵.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오늘 주식이 왜 상승했는지나 분류 이런 것들도 파일로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대응 전략이랑요. 그 다음에 제시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대응 전략 보시면 제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미리 리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트렌드주를 보자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4%밖에 안 갔지만 시장 대비 꾸준하잖아요. 종목 자체가. 왜?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자꾸 시장 트렌드 종목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힘들어도 결국은 트렌드는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좀 제시드릴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낯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퍼블리싱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결국은 마진이 많이 남고 돈이 많이 될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개발을만 한다 보면은 이게 개발을 실패하면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리스크도 크단 말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퍼블리싱은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 회사가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을 유통한다. 이러면 어쨌든 간 조금 다소 실패하더라도 실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로 실적 및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 한 5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유통회사에 대한 로직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뭐 총게임인데 개인 투자분들도 좀 젊은 그 분들은 대부분 좀 알고 있는 게임이고요. 장기간 PC방의 점유율을 상위권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력 있고 좋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캐시플로우상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급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가능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그렇다고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인데 내가 어느 구간에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격 전략 결국은 시장의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만 원 밑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5만 원 밑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6만 원 짧게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불안하지 않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실적주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변화주에 대응하거나.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주고 앞으로 보셔야 될 많은 종목들이 특히 지금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명분이 없는 종목, 숫자가 안 찍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상화폐와 다른 점 뭐냐면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다라는 이 근간 아래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어떠한 로직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기관 혹은 운용사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베이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우리 마무리는 은별 씨가 함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다들 잘 찾으셨나요? 황지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일부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교재 5분 당첨 있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5분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6시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7시에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쉬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